저희는 지금 또 캠핑을 나와 있는데요. 여기는 그 영흥도에 예전에 캠핑장을 하던 곳인데, 예, 지금 문 닫아가지고 그냥 노지처럼 그냥 저희가 운영하고 있는, 아, 운영이 아니죠? 아무나 들어와서 쓸수 있게 그렇게 되어 있는 캠핑장에 와 있습니다. 예전에 캠핑장이었어요, 여기가. 자, 이것만은 꼭 지켜주세요, 뭐 이런 팻말도 있고요. 예. 지금 여기에다 뭐 공사를 해갖고 지금 다시 캠핑장 개장을 하려고 준비 중인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이렇게 지금 평탄화 작업을 해놓은 상태고요. 자, 이거는 제 텐트입니다. 이도 공감에서 나오는 돌쇠 350이라는 텐트고요. 왜 350이냐면 이 가운데 보이시죠? 여기 폭이 350이에요. 여기 폭이 350. 자, 그리고 또 여기 보이시죠? 가운데 길이 넓이라고 하나? 가로 길이가 350이고. 저 같은 경우는 배를 당겼어요. 예. 배를 당기면 굉장히 실내가 넓게 나옵니다. 그래서 나뭇가지 걸어가지고 뭐 볼 데 없으면 그냥 나뭇가지로 하면 되죠. 나뭇가지 걸어서 이렇게 해놓은 상태고요. 우레탄 창 작업을 해서 굉장히 커 보입니다. 아, 그리고 텐트의 전체 길이는 6m 짜리에요. 6m. 돌쇠에서 나오는 정품 우레탄은 여기까지고요. 여기 있는 측면, 정면, 전면 유리는, 전면 우레탄은 제가 한 거예요. 따로 돈 주고 개인적으로. 이거 천막사에서 맡겨가지고 그냥 한 건데 굉장히 좀 편하고 좋더라고요, 크고. 이 높이도 대부분 천장이 타프처럼 치면 울잖아요, 위에가. 그래서 울지 말라고 이렇게 나뭇가지로 이렇게 길게, 후리목이라고 그러죠? 이렇게 길게 해갖고 천장을 지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쓰니까 굉장히 넓고 좋더라고요. 자, 아, 이거는 저희가 개인이 쓰는 텐트는 아니고요. 이 안에서 밥 먹고 뭐 요리해 먹고 하는 공용 쉘터입니다. 저희가 이제 캠핑 같이 다니는 분들끼리 다 같이 여기서 모여서 놀자, 막 비 오거나 춥거나 그럴 때 여기다가 난로 놓고, 아, 지금 고기를 굽고 있나요? 예, 다 같이 먹고 놀고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죠. 그러니까 그 개인 텐트는 개인적으로 잠자는 곳이고 쉘터는 다 같이 먹고 놀고 하는, 예, 그런 공간이죠. 어우, 우린 여기다 밥해 먹어요. 요리 여기다 해 먹고. 뭐 이렇습니다. 자, 세비지에서 나오는 홀리데이. 예, 요거 좋죠. 이거 가성비 괜찮은 텐트입니다. 그리고 뭐 좋아요. 실내 공간도 좋고. 저 만약에 앞으로 텐트 바꿀래라고 물어보면 이거를 바꿀 것 같아요. 뭘로 바꿀래 그러면. 실내가 굉장히 좋습니다. 예. 예. 어우, 안에 또 역시 우레탄이 되겠죠. 예. 저기 차에서 차박 한분 내려오고 계시고요. 예. 차박이 짱이랍니다. 자, 여기는 제가 얼마 전까지 갖고 다니던 서커스 TC. 아, 이거 텐트 좋죠. 이쁘죠. 아, 근데 이 안에를 정말 이쁘게 꾸며놨어요. 어? 다 뺐네, 짐을? 에헤이. 아, 이게 베어도 아까 보셨겠지만 벌목되어 있는 나무가 많아요. 그래서 그거 주워다가 저희는 불멍을 이렇게 합니다. 어우, 안에가 다 치웠네. 안에 정리한 거 좀 보려고 했는데. 지금 집에 가려고 준비 중이에요. 자, 건너편에는 또, 건너편 사이트로 가볼까요? 여기도 저희 일행이죠? 저희 일행 한 분이 여기서 잠을 자고 있습니다. 예. 이 시간까지 자고, 우리는 뭐, 다 같이 오면 어디서 작업 말고 신경 안 씁니다. 알아서들 하시라고. 여기 이 쓰레기는 저희가 버린 게 아니에요. 예, 항상 이렇게 어질러져 있는 곳인데 저희가 한번 와갖고 저번에 한번 싹 정리를 하고 갔거든요. 남들이 어질러 놓은 거. 근데 이렇게 또 어질러져 있네요. 예. 이따가 또 갈 때 또 치우고 가야겠죠. 예. 예, 자고 있습니다. 옥타돔이라고 그러나 이거를? 예, 옥타돔 맞네요. 옥타돔.
옥타돔에서 또 우리 한 분, 이강 중에 한 분 자고 있고요. 또 혼자 불멍을 했나봐요. 자, 내려가 보겠습니다. 아, 조금 화장실이에요. 자, 여기가, 이렇게 내려가서 보면은, 저 십리포 해수욕장이 보이네요. 오늘은 안개가 좀 꼈고요. 십리포 해수욕장으로 내려가 보겠습니다. 아니지, 여기가. 자, 이쪽으로 넘어가면 장경리 해수욕장이고요. 이쪽으로 앞으로 보면 십리포 해수욕장 가는 길입니다. 장경리하고 십리포 중간점이라고 보면 돼요. 예, 차는 뭐 진입이 안 됩니다. 이쪽으로는 절대. 예. 캠핑장 했던 곳이라 이렇게 곳곳에 사이트들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예. 오. 바닷가로 나가는 중이에요. 지금 만족 시간인가 봐요. 파도 소리가 나네요. 자, 아까 보여드렸던 펑타나 작업을 했던 곳이고, 여기에 또 사이트가 있어요. 여기도 텐트 치고 이렇게 좋습니다. 아유, 또 저기 쓰레기 보이네. 왜 이렇게 쓰레기를 버리는 거야? 이래서 이렇게 쓰레기를 버리고 다니는 사람들 때문에 저희들 뿐이 아니죠. 모든 캠퍼들이, 이런 노지장, 좋은 장소를 공개를 안 하는 겁니다. 자꾸 더러워지고 파괴되거든요. 깨끗하게 정리하고 있던 그대로만 놔두고 다니면, 다시 정리 깨끗하게 하고 가면 사람들이 구매 안 해줄 이유가 없거든요. 근데 자꾸 어질러주고 버리고 하니까 이렇게, 막히는 거죠. 막힐까봐 사람들이 안 가르쳐 드리는 거고. 자, 여기에 또 이렇게 좋은 사이트가 있네요. 여기에 텐트 치기 좋겠죠. 자, 이제 바다로 내려가 볼게요. 바다입니다. 자, 여기 내려가는 게 쉽지 않겠어요? 내려가고 있습니다. 아, 해변까지는 바로 못 내려가게 됐구나. 여기가 지금 운영을 안 한 지가 오래돼가지고, 이제 여기서 끝났네요. 바다가. 바로 못 내려가네. 잠깐만. 계단이 있나? 야, 여기다 텐트 치면 끝내주겠다. 여기다 쳐야겠네. 예, 내려가는 길이 있는 것 같, 한번 확인해 볼게요. 오, 계단이 있어요, 계단이 있어요. 예. 계단이 있습니다. 야, 여기가 캠핑장이었던 곳이 맞긴 맞네. 오. 좀 가파릅니다. 예. 야, 여기가, 야, 이거 장난 아닌데? 오랜만에 바닷가에 내려와 보네요. 예, 만족 시간입니다. 물이 가득 들어와 있네요. 오, 좋아, 좋아. 아, 이렇게 돼 있구나. 예. 저 건너편에 보이는 게 십리포 해수욕장이고요. 저 잔도 보이시죠? 옆에 그 나무다리 같은 거. 저기가 십리포 해수욕장에서 연결된 저 산책 코스가 있거든요. 저기 굉장히 좋아요. 저기까지 돼 있네. 야, 뭔가 지금 나 혼자 전세 내고 있는 것 같아요. 이 좋은 바다를. 좋은데? 하늘은 좀 오늘 안개가 있습니다. 오, 좋아, 좋아. 그리고 바위가, 돌덩어리가
미끄러운 건 아닌 것 같아요. 뭐지? 오. 다시 올라가겠습니다. 야, 이런 뷰 나오는 무료 캠핑장은 정말 찾기 어려운 곳인데. 이게 참 좋은 곳에 저희가 와 있네요. 쉬운 길이 아니에요. 카메라 들고 이거 왔다 갔다 하려니까. 와, 가파르다. 이거 어떻게 올라가? 나 이거 어떻게 내려왔지? 경사도가 엄청납니다. 야, 망했다. 여기 어떻게 올라가냐? 지금 이 상태예요. 이 길이에요. 올라가야 됩니다. 와. 와. 오. 오, 장난 아니야. 까마귀가 울고 있고요. 와. 여름에는 못 내려오겠네요. 여기 무서워서. 숲이 굉장히 우거질 것 같아요. 그래서. 좋네요. 캠핑을 여기서 하면 될 것 같아요. 여기. 딱 좋네. 이 자리. 이 자리 정말 좋네요. 와, 벌써 힘들어져. 와, 땀 날려고 그래요. 와, 이씨, 와, 올라왔어요. 예. 네. 오, 힘들다. 아, 여기다 쳐야 되겠다, 텐트를. 이 자리가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오, 완벽해. 다음에 여기서 쳐야겠다. 네. 아, 올라가겠습니다. 우리 텐트, 우리 사이트로, 일행들이 있는 곳으로. 저기 오리야, 까마귀야. 와, 올라가고 있어요. 예. 맛있는 고기 냄새가 나네요. 고기 먹으러 가야지. 다 올라왔어요. 예. 오. 와, 저 밑에 갔다 오니까 엄청 힘드네. 오. 자, 녹화를 마치겠습니다. 예, 맛있는 고기를 먹을게요. 예.